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 돌아가신 지 43년 됐었네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 5년 동안 박정희 대통령 11.6 선거일을 우리 공화당은 한 번도 빠짐없이 유경수 여사님 8월 15일과 10월 26일 이 두 날을 기렸습니다. 사람 인심이 그렇고 정치가 참 모질다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 감옥 가니까 국회의원을 고사하고 정치인 코빼기도 안 보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 국민들께서 굶어서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고 먹는 문제는 해결해야 되겠다. 먹는 문제는. 그래서 대통령께서 우리도 열심히 하면은 잘할 수 있다. 우리도 하면 된다. 라는 이 위대한 국민 정신 개혁 운동을 하시고 새마을 운동 또 수출 중심의 그러한 정책들을 펴셨습니다. 박정희 대통령한테는 처음에 주는 돈들은 다 같이 줬는데 그 다음에 주는 돈들은 지원은 잘하는 데만 지원했습니다. 본인들이 노력하는 데는 그 전에 스매트 100포대 주는 거 50포대 주고 본인들이 노력하지 않으면 100포대 주던 시멘트도 다 주지 않은 그러한 경쟁구도를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저는 역대 대통령 위대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건국하신 건국 대통령 좌파들이 1948년 8월 15일 건국일을 부정하고 임시정부의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은 위대한 박정희 대통령의 건국 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북한 정부 수립을 우리보다 앞에 두고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는 자들, 그 자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이런 상황으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건국일은 1948년 8월 15일입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봉건주의와 일본 제국주의에 침탈된 국민의 주권을 다시 되찾으면서 가장 크게 국민들을 계몽하신 것이 자유정신의 도입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시장이라는 그러한 자유라는 그러한 정책들이 도입된 겁니다. 윤덕기 상임고문님 말씀대로 4.19 혁명이 일어났어요. 부패한 관료들, 부패한 정치인들, 그러한 부패의 고리를 끊자 해서 일어나는 4.19 혁명은 중심 세력들의 지도력 때문에 무너져버린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한 젊은 군인들이 5.6 혁명을 일으키고 그 혁명의 제1의 국시를 방공으로 하신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 말씀하시면 부국 강병을 얘기하고 어려운 국민들 편에 섰던 눈물이 많은 대통령, 그렇지만은 정책이나 나라를 위해서는 강력한 힘을 가진 지도자,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5.6 혁명 이후에 경제개발 5개년 개혁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완전히 다른 나라, 지금의 경제 10대 강국을 만드는 기초를 닦으셨고 지금의 중화학공업과 철강산업,
자동차 산업 등등 대한민국의 수출을 주도했던 나라를 먹고 살게 하는 그러한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시고 지금도 미국에 있는 많은 교포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수술하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의료보험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러한 의료 시스템을 갖춘 겁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잘된 의료 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 그러한 나라를 만드신 위대한 혁명가며 위대한 철학자고 위대한 개혁자신 그분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 각하 아니십니까? 경부고속도로 만든다고 할 때 경부고속도로 만들면 안 된다고 들어누워서 하던 자들 그렇게 반대하던 자들 다 대통령 해쳐먹었어요. 박정희 대통령 재산이 몇십조가 된다고 떠들던 현재 야당 국회의원들 돌이켜서 그 대통령 해먹었던 사람들의 부패와 연루된 재산들 아들들이 다 감옥 가고 아들이 부패와 연루된 감옥 가고 어떤 분은 본인 스스로 자살하시고 그러한 대통령들과 박정희 대통령을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세월이 흘러가면은 사상도 고마움도 은혜도 위대한 영웅도 그냥 버리면 되는 건가요? 박정희 대통령과 김일성의 비교 가치가 되는 겁니까? 저는 그렇지만 아직도 박정희 대통령 각하와 김일성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다. 이 싸움에서 대한민국이 박정희 대통령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분의 정신을 받들지 못하면은 이 싸움에서 우리는 지게 되는 거고 그 지게 된다는 것은 체제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사회주의 공산체제로 바뀌는 겁니다. 덜 떨어진 문재인 같은 그러한 자는 전향하지 않은 공산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을 가장 위대한 사상가라고 얘기하는 이러한 덜 떨어진 자들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하고 5년 임기 동안에 나라를 이 지경 만들고 20년 동안 대한민국의 먹을거리를 망쳐버린 자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때 윤석열 대통령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은 제발 좀 문재인이 저질러 놓은 악법, 악행, 악습, 붉은 적폐를 드러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윤석열은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이상한 얘기를 하고 다니고 노무현 정신을 배우고 그 정신을 따라 하겠다는 이상한 소위 말하는 보수 대통령을 만든 겁니다. 그렇게 좌파들한테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한테 나라를 좀먹는 붉은 세력들한테 당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은 대통령을 뭐하고 했습니까? 대통령은 뭐하고 했어요? 윤석열 정부에 다시 한 번 더 요청합니다. 여러분들이 문재인 정권에 벌어졌던 그러한 포퓰리즘 정책, 사회주의 악법, 노동악법, 부동산악법 이러한 반헌법적 법률들과 행위들을 단절하지 못하면은 윤석열 대통령 또한 감옥 갑니다.
이제 시대에 단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산사회주의자들이 무슨 짓을 해도 이재명이가 무슨 짓을 하고 부정부패를 하고 돈을 처박아 먹고 무슨 짓을 해도 그냥 왼쪽에 돈만 주면은 찍어주는 국민들이 있단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팔을 들었으면 부정부패만큼은 단호해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내 주변에 소위 말하는 내 마누라부터 내 주변에 가장 윤핵관들이든 부정부패하는 놈들은 한 놈도 빠짐없이 다 집어넣으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야지 나라가 부정승거 아닙니까? 정권이 이재명이 당대표 될 때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민주당이 막을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좌파 우파를 떠나서 부정부패한 놈들 용서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위대한 박정희 대통령 각하는 뭡니까? 정치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18년 장기 집권했다고 독재했다고 그렇게 떠들던 놈들 전두환 대통령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한테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시니까 요만큼 돈이 있더라고. 위대한 영웅이고 위대한 애국자고 위대한 국민과 함께 위대한 나라를 만든 사람은 따님이 집이 없어서 책을 팔아서 혹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망친 놈들은 아방궁에 앉아서 지금도 부패한 돈으로 먹고 사는 이 나라, 이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여러분? 올바른 소리 하면은 극으로 몰고 정의로운 얘기를 하면은 불의의 세력들이 정의로운 말을 부정하고 진실된 얘기를 하면은 거짓 선동으로 죄 없는 대통령 감옥 보냈듯이 그렇게 국민들 호도하고 언론 방송이라는 쓰레기들은 올바른 얘기를 국민에게 전달하지 않고 그들 사주들의 이익에 놀아나고 그것이 옳으냐? 최소한으로 국민의 양심이 있고 언론의 양심이 있으면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사과를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가 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이념의 전쟁에서 김일성 주의자들이 대한민국을 좀먹고 있고 그들이 사회주의 정책을 쓰든 공산주의 정책을 쓰든 김정은이가 매일 도발을 하고 미사일을 쏘더라도 말 한마디 못하는 야당! 그 야당과 결합해서 대한민국 정치를 그런 꼬라지로 만들고 가는 국민의 힘 여당! 이들을 몰아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국민이 바라는 정당, 부정부패 없는 정당, 국민의 고통 속에 함께 있는 정당, 제발 선거 때만 떠드는 그러한 정치인들이 아니라 진실의 목숨을 걸 수 있고 정의로움의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러한 정치와 정당과 그러한 정치인들이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 진실과 정의의 투쟁에 5년이 지나고 6년에 들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제 눈앞에서 돌아가셨어요.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도 고통 속에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재판 받고 왔습니다. 얼굴이 좀 흑사갖고 누가 그런 겁니까? 부정부패하고 아들 딸들 먹고 살도록 평생을 먹고 살고 저번 행정관들끼리 재산 싸움이 벌어지게 만든 그러한 좌파 대통령이 잘된 겁니까?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내가 잘못했으면은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고 했던 박정희 대통령 각하가 잘한 겁니까? 우리의 거짓 선동에 속아서 그렇게 힘들게 국민들한테 진실을 알리고 정의를 알렸던 우리 공화당이 옳은 겁니다, 여러분. 옳은 거예요. 아무리 불의의 세력을 우리 공화당을 짓밟고 분열 세력들이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 선매를 해도 옳은 거는 옳은 겁니다. 우리가 갈 길이 옳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은 국가보호적금 한 푼 없어도 이렇게 당당하게 역사를 지리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고 우리의 헌법적 가치를 지켜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는 이제 잊어버리자 그러고 정말 부정부패 국민들이 다 아는 몹쓸짓을 한 그들들은 국민을 아직도 속이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이 현실 바꿔야 됩니다. 누가 바꾸겠습니까? 지금 이러한 정치인들이 바꿀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투쟁정신을 가지고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나갈 때 비로소 대한민국이 대한민국다운 나라가 되는 겁니다. 오늘 내일이 43주기 맞는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서거일. 오늘부터 오늘 저녁 6시까지 또 내일 아침부터 저녁 6시까지 위대한 영웅 대한민국을 대한민국답게 만들어주신 박정희 대통령 각하 추모 행사가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참여해 주시고 내일은 또 오전 9시 반에 현충원 참배와 박정희 대통령 추모 행사도 참여할 생각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또 우리 공화당 동지들께서 내일 추모 현충원 참배에 9시 반 전에 많이 참석해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추모 대통령께 추모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분 한 분 한 줄로 서셔서 경건하게 추모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좀 쌀쌀한 날씨에 이 박정희 대통령 각하 43주기 추모식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3년째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일을 추모하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께서 가고자 했던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였는가. 박정희 대통령은 독재자가 아닙니다. 독재자가 자기가 이미 대한민국을 복지국가로 가야 되겠다는 플랜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경쟁을 살리는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은 이미 아신 거예요. 경제 발전이 되면은 자유에 대한 욕구가 생기고 그 자유에 대한 욕구가 생기면은 박정희 대통령께서 재임 중에 있었던 그러한 정치제도의 변화가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기 지금 시진핑이 이제 장기 집권 3년임을 했고 시진핑 일당의 1인 독재 체제가 중국에 이루어진 겁니다. 어제 아래 북한 김일성 3대 부자 정권은 이미 전세계 하나밖에 없는 공공국가. 여기는 북한은 이시조선에서 김씨 조선인민공화국으로 바뀐 것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지도자가 어느 나라 지도자라도 그 국민들이 굶어서 죽는
그런 나라의 지도자는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김일성 말년, 그 다음에 김정일, 고난의 행군 시대에 300만 명이 아사했습니다. 그런데 왜 북한은 저런 체제로 있느냐? 통제를 해버리죠. 외부하고의 통제, 그리고 그 북한의 공산당 중심으로 일당, 공산당 일당 독재, 1인 독재 시대를 열면서 이제 북한은 외부와 단절된, 그렇게 외부와 단절되면 살아나올 수 있는 길은 북핵 개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러한 여러 가지 경제발전과 정치체제의 변화, 또 그 정치체제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얘기했던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 그것이 바로 복지국가거든요. 복지국가의 틀을 이제 만드는 그 과정에 1979년 10월 26일 날 마지막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삽교천이 아니라 송신소 개소를 끝으로 공식적인 일정을 마치신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그 성장 과정이나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은 그 마음 하나하나에, 정책 하나하나에 국민에 대한 그 사랑,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묻어져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국 애민 정신이 철저한 분이 박정희 대통령이셨고, 저는 지금의 그 문재인 정권의 주사파 정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그분들은 좌파 독재를 철저하게 해버린 겁니다. 좌파 독재 하에서는 좌파에 의한 부정부패, 그런 부분들도 나눠먹기 식으로 운동권 중심의 그러한 나눠먹기 정책을 써버린 거 아닙니까? 그게 결국 피해자는 누구냐? 국민들의 피해자입니다. 탈원전에 의해서 몇십조, 30조 가까이 날라갔습니다. 지금 아마 곧 그 전기값 인상이 제가 1.5배 정도 오를 거다 이렇게 말했고, 탈원전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한다 하면서 그들이 지켰던 태양광이나 풍력의 부패의 고리들이 하나하나 밝혀질 겁니다. 문재인 정권이 왜 탈원전 정책을 갖느냐?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4.27 판문점 선언을 보고 문재인 했어요 제가. 그래서 추미애 당대표, 그 당시 민주당 대표한테 제가 고발을 당했는데, 결국 역사는 진실을 묻을 수가 없는 겁니다. 4.27 판문점 선언에 줬던 그러한 자료들, 그리고 9.19 군사합의에 20만 북한에 동원된, 핵심 북한에 동원된 북한 인민들 앞에서 2,500만이, 지금은 뭐 많이 돌아가셔서 벌써 2,200만 밖에 안 됩니다. 2,200만의 탄압과 고통과 기아와 반인권에 북한 주민들을 외면해버리는, 김일성을 찬양하는 그런 평화쇼를 우리는 직접 봤지 않습니까? 20만 명의 모인 체육 운동장에서 김일성 후자의 DNA를 얘기하고, 얼마나 우리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섬뜩했습니까? 결국은 반헌법적, 반대한민국, 반정체성, 반정체성이 뭡니까? 대한민국은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시장경제,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자유통일, 이것이 헌법적 가치, 우리가 지향해야 될 지향, 우리가 나아가야 될 목표이고, 그것이 우리한테 주어진 역사적 책무인 겁니다. 역사는 그러지 않습니까? 문재인의 그 지긋지긋한 좌파 독재도 5년 만에 끝났고, 또 그 이전에 있었던 많은 일들도 역사는 흐릅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역사의 진실과 정의는 살아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거짓과 선동과 조작, 음모, 기획으로 진실을 덮고 불의의 세력들이, 정의인 양 불의의 세력들이 앞장서는 그러한 나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면서, 대한민국에 정말 진실이 있는가? 대한민국이 정말 정의가 살아있는가?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정말 정의의 편인가? 이런 의문들을 우리는 많이 가졌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목숨을 걸고 5년 간의 투쟁, 이제 6년째 들어가는 투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공화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불법 거짓 선동 조작을 알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무효를 외쳤고 즉각적인 석방을 외치고 지금은 실질적인 명예회복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많은 일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역사의 뒤안길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손석희가 했던 태블릿 PC는 가짜였고 그것을 가지고 국민들을 우롱한 그러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들이 주장했던 태블릿 PC는 법정에서 증거 채택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케미르 재단, 그들이 케미르 재단의 부정부패를 얘기했지만 케미르 재단의 돈은 그대로 남아있고 케미르 재단은 법정에서 증거 채택조차 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국정원 세사, 국정원장 분단된 국가에서 국정원장 세 사람을 감옥에 넣었지만 그 국정원장에 대한 무죄 선언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5년 전 2016년 그 겨울부터 2017년 그 봄에 일어났던 일들은 무엇인가? 우리가 또다시 그런 일이 없다고 어떻게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특히 국민 여러분, 한 나라가 제대로 가려면은 그 나라에 기강이 있어야 되고 그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가 돼야 되고 그 나라가 청년과 젊은이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 나도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확고부동한 미래에 대한 예측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어느 지도자라 하더라도 청년의 희망과 꿈을 꺾어버리는 지도자는 그 지도자로서의 자격도 없고 그 정권, 그 정부는 대한민국에 태어나서는 안 되는 정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비판하고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우리가 비판의 얘기를 하는 것은 정의롭게 하라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공평을 얘기하고 자유를 얘기하고 상식을 얘기하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공정과 상식과 자유를 입으로 떠들지만은 실질적으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자기들끼리의 내로남불 정권이지 않습니까? 우리 공화당이 요구하는 것은 보수 우파 정권이라고 윤석열 정권이 얘기를 하면은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분명한 차별화를 해야 됩니다. 그들이 잘못 저질러 놓은 악법, 악행, 악습을 윤석열 정부는 깨야 되는 거예요. 문재인과 의계동부에서 나아가겠다. 그렇게 좌파들이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죄 없는 대통령도 조작으로 탄핵을 시키고 30년 형을 살게 만드는 그 자들 아닙니까? 이제 그 자들의 실체를 우리가 문재인 정권 5년, 2016년 그 추운 겨울,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을 들어가는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이미 우리 공화당 동지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이제 국민들께서 깨달으셔야 돼요. 이러한 부패스러운 능력 없고 무능하고 국민들 아픔을 외면하고 자기들끼리 나눠먹기식 권력 나눠먹기식 하는 이러한 정치를 우리가 언제까지 봐야 되겠습니까? 이제 국민의힘의 그러한 무능력과 더불어민주당의 좌파스러움에 국민들이 이제는 깨달으셔야 된다. 양당 정치라는 이러한 잘못된 정치를 깨야 되는 겁니다.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을 우리의 눈높이가 아니라 우리 앞에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정당 정치가 필요한 겁니다. 또 잘 살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요. 그 당시에 탈당했던 유승민과 같은 그런 탈당자들 김무성 여러분들 돈 가진 순서대로 1번부터 10번 다 탈당했습니다. 제가 자기 아버지 국회의원 했던 사람들 다 탈당했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라가 어떻게 됐든 정권이 불의에 의해서 넘어지든
거짓 조작으로 죄 없는 여성 대통령의 마녀 사냥이 당하는 내 집안이 중요했고 내 가족이 중요했고 나의 이익이 중요한 그러한 구시대적 구시대적 정치를 갈아엎어야 됩니다. 솔직히 여러분의 아들, 딸과 손자, 손녀를 생각하면은 우리 여기 당원분들 다 우리 공화당 말씀드리는 70%가 전문대학 이상이고 우리 공화당의 동지들이 먹고 살 게 없어서 여기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 김현덕 위원장님 같은 분은 외교부에 부대사 영사까지 하신 분이 우리 공화당이 우리 공화당이 서울대학 우리 문대탕 본부님 서울법대 출신이고 자수성가 하셨고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고 요즘 몸 아파서 안 나오는 한상수 교수도 서울법대 출신이고 현직 법대 교수잖아요. 그런 분들이 왜 우리 공화당하고 같이 가고 있느냐. 우리 공화당에 가는 길이 옳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유일하게 정당 74년사에 민초들로 만들어진 정당이 5년이 지나서 6년째 가고 있는 우리 공화당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공화당이 하나의 부정부패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우리 공화당이 국민들 어려움을 대변했지,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그러한 정책을 만드는 걸 보셨습니까? 이제 2022년 10월 25일, 특히 내일은 박정희 대통령 각하 서거 43년 되는 날, 우리 스스로도 이제는 깨달아야 됩니다. 국민이 한 번 속고 두 번 속는 것은 권모술수에 의해서, 정치꾼에 의해서, 부패스러운 그들에 의해서 속는다 하더라도 5년간을 속고 6년을 또 속으면은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사회주의 국가에 살던 대한민국다운 대한민국이 아니라 퇴보적인 대한민국, 희망이 없는 대한민국에 살더라도 그 책임은 국민한테 있다는 겁니다. 국민한테. 이제 더 이상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정권 잘못 바꿔놓으니까 대만이 대한민국 GDP를 추월해버렸어요. 대만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우리 공화당이 힘들 과정이 있었지만은 이렇게 버티고 국민들 앞에 당당하게 얘기하는 어떤 정치인도 조은진한테 얘기하지 못합니다. 어떤 정당인도 우리 공화당을 비판하지 못합니다. 왜? 75년 정당사에 우리같이 올바르게 국민만을 바라보면서 국민께 잘못된 정치를 바꿔보자고, 잘못된 동서간의 지역감정도 없애보자고, 계층간의 갈등도 없애보자고, 조국이 얘기했듯이 그러한 술수와 권모와 자기 자식만 생각하는 그러한 정치인이 아니라 겨울에서도 정말 인재들이 성공할 수 있는 토양을 갖출 수 있는 그러한 나라, 우리가 바라는 나라가 그러한 나라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각각께서 가고자 했던 그런 나라가 우리 공화당이 가고자 하는 나라고 똑같은 나라인 겁니다,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애국 애민 정신, 부국 강병 정신, 특히 좌파들이 칼춤을 추고 있는 이 작금의 시대에 반공 정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의 공산사회주의자들이 뿌리박지 못하도록 해야 될 책무, 국민의 명령, 그것을 받아야 될 정당이 우리 공화당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아침 9시 반에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이승만 건국 대통령 묘소 참배, 그리고 서거 43주년 되는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추모제에도, 추모식에도 참석하고 바로 서울역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일 오셔서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위대한 정신을 우리가 다시 계승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쌀쌀한 날씨에 또 많은 인원이 없는데도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당 사무처, 또 진순정 수석 최고위원을 비롯한 조시철 최고위원님을 비롯한 최고위원님들, 또 중앙당직장, 시도당 위원장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가장 먼저 크게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 공화당 위대한 당당한 정당을 지켜주신 우리 공화당 동지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